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사에서는 총두 번의 군부 독재 시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사에서 한 번, 고려시대 때한번 있었죠. 바로 무신정변 100년인데요. 대체 고려는 어쩌다 군부 독재 시절을 거쳤고, 고려시대의 군부 독재는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을까요? 오늘은 고려시대 군부 독재를 시작한 고려시대의 군부 쿠데타, 바로 무신 정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조선시대 이전에 있던 국가로 수도는 지금의 개성이었고 대표적인 귀족사회로 유명한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지배층과 고위직은 전부 유력 가문 출신의 귀족들이 독점하며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상류 귀족들을 위해서 작동하던 국가가 고려였죠. 이들의 기득권은 아주 역사적이고 뿌리 깊어서 국왕들조차 이 귀족들과의 정치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또 아주 어려웠습니다. 고려의 여러 국왕들이 문벌 귀족의 폐쇄적 사회와 권력을 경계하고 있었죠. 이중 고려의 17대 왕 인종은 처음엔 문벌 귀족들을 내분시키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자 군부를 정치적으로 육성하기로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중부 장군이었죠. 군부를 키워두면 문벌 귀족들과 대립을 해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죠. 많은 분들이 고려는 아주 오래도록 무신들이 문신들에 의해 차별받아와서 그 불만이 누적되어 무신정변이 터졌다고 알고 계시죠. 맞는 말이지만 군부가 결정적으로 차별받는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바로 인종이 군부를 주요 관직에 등용하고부터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 위치에 올라가니까 이 자의식이 올라가니까 문벌 귀족들에 비해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김부식이라고 당대 고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문벌 귀족 가문 출신이 있었는데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 장군의 수염을 불태우며 깔깔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중부 장군이 김돈중에게 대노하며 정중부가 김돈중에게 욕을 하며 손찌검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부식이 감히 우리 아들을 건드리냐며 정중부를 처형시키자고까지 주장하고 인종이 여기에 순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인종이 순응한 건 진짜 정중부를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김부식을 달래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도 이 멸시를 받은 건 정중부인데 왜 김부식을 달래냐는 겁니다. 이 일화만 봐도 얼마나 문신들이 무신들을 낮게 봤는지, 그리고 국왕조차 결국은 문벌 귀족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알 수가 있죠. 군부 육성은 인종의 아들이었던 18대 왕 의종까지도 이어지는데, 의종은 고려의 대표적인 남군으로 허구한 날 사치스럽게 놀기 바빴습니다. 의종은 무신을 대우해주는가 싶더니 인종처럼 문신과 무신 사이를 중재도 못해주고 오히려 무혐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렇게 무신들의 불만이 가득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의방, 이고 등의 젊은 무신 장교들이 정중부를 설득해 정변을 일으키자고 제안합니다. 이의방, 이고 등의 신진 장교들은 정변을 일으키려면 정중부가 대표로 있던 원로 장교들의 지지가 필요했죠. 정중부는 오케이, 사인을 내렸습니다. 1170년 8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했던 그 거사의 날, 의종은 보현원이란 절에 있었는데 느닷없이 고려 전통 무술 대회인 수박 대회를 개최합니다. 수박 대회는 오로지 무인들을 위한 국가 행사였던지라 잠깐 일시적으로 정변의 거사 계획이 스톱합니다. 그러나 의종의 수박 대회 개최는 최악의 역효과를 내는데요. 이 수박 대회에서 노쇠한 몸을 이끌고 수박 대회에 참전한 원로 장교 이소웅 장군이 경기를 하다가 나이 때문에 몸이 지치자 경기를 포기하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한례라는 문신이 한심하다면서 이소웅 장군의 뺨을 후려갈긴 겁니다. 이를 보던 정중부가 불같이 화내자 의종은 오히려 정중부를 말리며 정중부에게 쓴소리를 했다죠. 도저히 참을 수 없던 그날 밤,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른바 무신정변의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세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 보현원에 있던 문신들을 죽이고 의종을 납치합니다. 그리고는 개경으로 치고 들어가 개경에 있던 관료 50여 명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하죠. 1170년의 군부 쿠데타, 일명 무신정변이었습니다. 주동자였던 이의방은 왕의 근위대장이었기에 정변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김돈중 처형당하고 그의 아버지 김부식은 시체를 끄집어내 부관참시당합니다. 이 외에도 직급을 막론하고 소수의 문신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저세상이었죠. 문신들에 대한 무신들의 보복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군부의 일부는 과하니까 적당히 하자고 했으나 무신 정변의 주동자 이의방은 듣지도 않고 과도한 핍백 복수를 자행합니다.
이의방 이고는 문신들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고 했으나 그나마 정중부가 진정시킨 덕에 소수의 문신들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의방은 의종을 폐위시킨 뒤 거제도를 유배 보냈고 그의 동생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합니다. 군 스타급 장군들이 회의하던 군사 회의 기구가 이 중방이라고 있었는데 무신정변부터는 고려의 공식적인 조정은 유명무실화되고 모든 고려의 정치는 이 중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신정변 트로이카, 이의방, 이고, 정중부 세 사람은 연이은 관직 승진과 겸직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데 이중 원로장교였던 정중부는 무신정권의 상징적 존재로 있었고 실질적인 진두지휘를 도맡은 행동대장들은 최초의 무신정변 기획자 겸 주동자였던 이의방, 이고, 쌍두마차였습니다. 이고는 본디 왕실 근위대의 장교였으나 무신정변 이후 대장군까지 승진합니다. 이의방도 왕실 근위대 소속으로 이고와 같은 근위대였으니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것이었고 역시 이고와 동일하게 무신정변 이후 대장군이 되지만 이의방이 이고보다 조금 더 잔인하고 대담하고 무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의방이 이고보다 튀었고 정중부가 적극적으로 권력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인 1인자 자리를 두고 이고와 이의방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고는 이의방 몰래 종교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1171년 아예 이의방을 제거할 요량으로 거짓 연회를 기획하고 여기서 이의방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내부 고발자의 고변으로 이의방에게 정보가 새어 나갔던 겁니다. 이의방은 궁궐 밖에서 몰래 숨어있다가 이고가 궁궐에서 나올 때 철퇴로 이고의 머리를 쳐서 이고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이의방이 무신 정권기의 첫 독보적 중방의 1인자 주인이 됩니다. 정중부는 이의방과 이고의 다툼에 딱히 끼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뭐 굳이 따지자면 이의방과 상대적으로 더 교류를 하고 있긴 했습니다. 정중부까지 백으로 둔 상황에서 무신정변 직후는 누가 뭐래도 이의방의 세상이었습니다. 1173년에는 김보당이라고 원래 문신이었는데 의종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쪽이어서 무신정변 이후로 문신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북면 병마사라는 중요 직책에 임명되기도 하죠. 동북면 병마사는 고려의 군사지역으로 동계라고 불리던 곳에 총책임자 겸 이 지역의 한한 군 통솔권자였습니다. 매우 큰 직책이었죠. 의종과 지나치게 폐쇄적인 문벌귀족 사회에 불만이 많던 김보당이긴 했지만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 또한 매우 어지러웠기 때문에 김보당은 이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계지역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동북면 병마사에 임명되자 김보당은 차라리 의종이 낫다며 1173년 의종을 복위시키겠다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김보당은 의종을 데려올 생각으로 사람을 보내 거제도에 있던 의종을 빼내와 잠시 경주에 머무르게 하고 있었죠. 이의방은 군대를 보내 김보당의 난에 진압한 후 체포한 김보당을 처형시키고 이의방은 경주로 사람을 보내 의종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물론 무신정변 이전 폐쇄적이었던 문벌귀족의 고려사회가 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신정변 이후의 무신정권은 건전했느냐 하면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죠. 사륙과 숙청이 판을 쳤죠. 이의방도 이고 살해 후 권력을 독점하는가 싶더니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학살과 숙청을 많이 하자 점점 군부 내에서도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문신들 뿐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같은 무신들도 숙청했거든요. 김보당의 난이 있고 1년 후 이번엔 오늘날의 평양인 서경땅의 서경유수 조위총이 무인들의 횡포를 막겠다며 반란을 일으키자 인근 40여 개의 성이 반란에 가담합니다. 이 정도로 아직 무신정권은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중앙의 무신정권에 대해 지방에선 반발감이 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김보당의 난은 쉽게 진압한 반면 조위총의 군대에게는 이의방이 보낸 부대가 족족 깨지기만 합니다. 조위총은 개경 근처까지 오는데 성공하지만 이번엔 이의방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승리하여 조위총은 다시 서경까지 후퇴합니다. 이의방은 서경성을 포위하는데 조위총이 버티기로 시간을 끌자 추위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의방은 별 수 없이 개경으로 후퇴해야만 했죠. 이의방은 군대를 거듭 서경으로 보내지만 성과는 없었고 조위총이 계속 버티면서 안 그래도 군부 내부적으로도 이미지가 안 좋은 시점에서 조위총의 난을 지나 못하고 있는 이의방의 입지가 많이 약해집니다. 이를 정중부가 다 알고 있었죠. 당시 국무총리 기획이었던 정중부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의방의 제멋대로가 너무 극심해지고 주변의 평판도 안 좋으며 모두가 정중부에게 나서줄 것을 원하자 정중부가
나서기로 합니다. 1174년 12월 청중군은 아들과 함께 군대를 동원하여 이의방과 그의 형을 암살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이의방 측근들을 중방에서 내쫓으며 단숨에 중방을 장악합니다. 정중부는 원로장교였고 만 무장들의 존경을 받던 위치에 있던지라 중방 장악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의방에 대한 불만들도 팽배해 있었고요. 이렇게 이의방이 제풀해가고 정중부가 중방에 제대로 된 두 번째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중부는 아직 해결짓지 못한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러 더 많은 군대와 물자 보급을 증원해주는 동시에 현장 장교 윤임청 장군은 서경성의 보급을 끊은 채 지구전에 들어갔고 조이총은 외국의 금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지만 금나라는 구원을 거부, 결국 서경성은 버티지 못하고 1176년 6월 함락되면서 조이총의 난도 끝이 납니다. 이제 세상은 단언 정중부의 것이었습니다. 정중부는 오늘날의 국무총리인 문화시중을 겸하면서 중방을 통해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했고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으며 국왕 명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죠. 그래도 여전히 국왕을 허수아비로 만든 군부 독재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이 전국적으로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정중부가 암살당할 뻔 적도 있었죠. 이토록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생각에 가뜩이나 몸도 늙었겠다 1178년 사직을 하고 정치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권력자가 자리를 비킬 때는 그 흔적도 크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중군은 본인이 최고 권력자로 있으면서 중방에 대한 권한이 국왕의 입김보다 더 강한 정치기구로 만들어 놓고는 후계에 대한 지목을 하지 않은 채 혼자서만 쓱 정계에서 빠진 겁니다. 이러니 중방의 주인을 두고 정중부의 아들이었던 정균과 사위였던 송유인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합니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은 권력을 위해 왕의 딸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국왕 명종과 공주를 압박하고 궁녀들과 문란하게 놀았으며 사위 송유인은 정균이 문신들과 친한 듯 하자 문신들을 조정해서 추방해버립니다. 이 문신들이 문제는 나름 사회적 명망이 있기 때문에 정중부가 살려놓았던 문신들이었는데 송유인이 이들을 내쫓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균이나 송유인이나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부덤 자기가 파는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보다못한 경대승 장군이 정의감에 불타올라 고작 30명의 군사들로 정균과 송유인은 물론 정중부 집까지 찾아가 그들을 살해하고는 정중부 측근 세력들도 모조리 제거하면서 순식간에 조정을 장악합니다. 당시 경대승의 나이 고작 26살, 청주 출신의 경대승은 집안부터가 중류층 군반, 즉 하위 장교 집안으로 무예 솜씨가 매우 뛰어나 젊은 나이에 정중부의 눈에 발탁되어 정중부를 모셨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실 근위대에 배정받아 이곳에서 일하다가 근위대 병력을 동원할 수가 있다 보니까 권력을 농단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례배들을 처단해버렸던 거죠. 이후 경대승의 행보가 흥미로운데요. 경대승도 무신 출신이지만 경대승은 문신들을 우대하며 다시 문신 복고 정치로 귀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방의 힘도 대폭 축소시키고요. 무신 정권의 세 번째 최고 권력자였지만 경대승은 중방의 주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선시대 때는 경대승더러 경대승이 무신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문신들이 그를 의지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즉 경대승은 무인 출신이지만 무신 정권에 대해서는 반대하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대승이 무례배들인 정중부 포함 무신 정권 일파를 내쫓은 거에 대하여 고려 국왕 명종이 대소신료들과 함께 경대승을 위해 마련한 연회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대승이 신하들에게 선왕을 죽인 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대들은 술잔만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라며 일갈했던 게 아닙니까? 선왕이란 무신정권 세력이 제거한 의종을 말하며 거기에 있던 국왕 명종은 비록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더라도 의종을 제끼고 즉위한 왕인데 그런 명종 앞에서 죽은 의종의 억울함을 소리쳤다는 건 경대승이 명종에게 심한 굴욕감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경대승은 무신정권의 권력기반인 중방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과 동시에 중방 소속 무신들을 멀리하고 문신들을 다시 우대했습니다. 중방 소속 무신들을 멀리하는 과정에서 경대승이 제1표적으로 삼았던 인물이 이의민이라고 과거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이의방의 행동대장 겸 해결사였습니다. 과거 이의방이 선대왕 의종을 제거하기 위해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의민이었죠. 그러나 이의방과 정중부가 모두 제거된 뒤 이의민은 몸을 사렸고 중방 무신들 다 갈려가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경대승의 타겟트가 이의민인 상황에서
이 의미는 몸을 숨깁니다. 그렇지만 경대승이 독재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은 경대승이 독차지하고 있었고, 경대승은 중방 대신 도방이라는 개인 사병 경호 집단을 만들곤 이 도방의 권한이 일시적으로 대폭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경대승은 무신 정권의 중방을 비판하면서도 이름만 다르고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의 권력기관을 양성한 것이었으며, 경대승 자체는 어떨지 몰라도 경대승을 뒷배로 삼고 있는 도방 소속의 무신들의 횡포와 갑질 등이 아주 악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183년 경대승이 최고 권력자로 부상한 지 고작 4년 만에 30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암살은 아니었고 병사하였죠. 도방 소속 무신들의 갑질은 지탄을 많이 받았을지언정 경대승의 상여가 저작거리를 지날 때 백성들 중 통곡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나름 경대승의 사회적 평판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도방 역시 경대승 사후 와해되어 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최고 권력자가 부재하게 됩니다. 경대승이 중방의 힘을 대폭 약화시켰고 도방도 와해되어 버렸고 경대승은 후계를 점찍지 않았고 사실상 무신 정권은 여기서 끝날 수가 있었는데 당시 국왕이었던 명종은 본인이 직접 왕권을 강화를 도모하며 정치적 이상을 펼쳐 보이기보다는 아직 사회가 어수선하니 무신들 가운데 새로운 최고 권력자의 필요성을 느낀 듯 했나 봅니다. 명종은 경대승을 피해 다니며 고향에 숨어 살던 이의민을 수소문해 부른 뒤 중방의 주인을 다시 맡아줄 것을 부탁하죠. 이의민은 천민 출신입니다. 노배 출신이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까지 부상한 거예요. 비록 천출이지만 키가 190에 힘인 장사였고 또 다혈질에 성격이 괴팍해서 예전부터 동네에서 사람 패고 다니기로 유명했는데 이러다 보니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음에도 체력과 덩치가 워낙 오버스펙이다 보니 이의민을 눈여겨본 관리들이 이의민을 무장으로 발탁해 장군으로 활용하다가 마치 싸움에 낭만을 품고 있는 의종의 눈에 띄어 군 장교로 임명받은 후 이의방의 부하로 들어가고 함께 무신 정변에 참여하였던 거죠. 이의방도 뭐 같이 성격이 지랄맞고 잔인하고 불같은 이의민을 잘 활용하였고 이의민도 이의방 옆에 있으면 출세할 수 있으니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의방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앞서 폐위된 의종을 죽이러 이의방이 보낸 사람이 이의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의민은 폐위된 의종의 척추를 반으로 꺾어 죽인 뒤 가마솥에 넣어 연못가에 유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반으로 꺾어 죽일 만큼 이의민이 괴력의 장사였던 겁니다. 무신 정권의 반대함에 일어난 지방 반란 김보당의 난과 조의총의 난에서도 공을 세웠으며 덕분에 이의방 사후에도 정중부의 보호를 받았으나 경대승이 중방 소속을 전원 물갈이할 때 화를 피해 도망쳤던 거죠. 다행히 경대승이 일찍 병사한 덕에 명종이 이의민을 불러들였고 이렇게 잔인하게 짝이 없는 이의민이 무신 정권의 네 번째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경대승에 의해 무신 정권의 기반이 흔들렸고 무신 정변의 핵심 세력과 세대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며 서로 숙청되는 과정에서 중역들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국왕 명종이 부른 덕에 이의민이 공식적인 집권자가 되었지만 이의민은 천민 출신이다 보니 정치력이 매우 부족했고 특유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 지지층도 두텁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의민은 조원정, 두경승 세 사람과 함께 연합해가는 이의방 2고 정중부의 이은 제2차 삼두정 느낌으로 고려 조정을 지탱해 갔습니다. 이의민, 조원정, 두경승 세 사람도 1대1대1의 구도로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의민은 명종이 직접 발탁해서 조정의 주요 직위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의민 세상인 줄 보이지만 명종은 조원정, 두경승도 등용해서 독보적인 1인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허수아비 국왕 명종이 내린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두경승의 장점은 나머지 두 명에게 없는 품위와 체면이 있었고 이 덕에 평판도 좋았으며 무력으로 이의민을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두경승이었다고도 합니다. 이의민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의민은 두경승에게 쌍욕을 퍼부었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은 이의민과 두경승이 1대1로 제대로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기냐를 두고도 이야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찐 빌런은 다른 한 사람이었던 조원정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의민과 두경승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한 조원정은 심각한 횡령을 일삼자 두경승이 조원정을 탄핵하려고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조원정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 두경승의 부하인 연기를 하며 두경승을 모함했던 겁니다.
그러나 체포된 병사 중 한 명이 조원정의 사주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람에 바로 참수되어 버렸고 그 재산을 몰수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무려 집 170여 호였다고 하죠. 이후로는 이의민 두경서 투톱 체제로 고려 국정이 운영됩니다. 1193년 어느덧 무신 정권기도 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시점에서 경상도의 운문과 초전 지역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이라는 농민 봉기가 터집니다. 지배층들의 궐기가 아닌 피지배층들의 반란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데 가뜩이나 이 반란 규모가 경상도 전체로 퍼졌음에도 고려 조정은 이들을 조속하게 진압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었죠. 반란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김삼이와 효심은 더 확실한 반란 규모 확대를 위해 신라를 부흥시키겠다며 신라 부흥운동을 반란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계속 반란에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을미는 생각 없는 짓을 해버리는데요. 김삼이 효심과 비밀리에 연락을 해서 반란에 성공하면 이을미는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애당초 김삼이 효심이 뜬금없이 신라 부흥운동을 전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을미의 고향이 어디냐? 옛 신라의 수도인 경주였습니다. 김삼이 효심이 느닷없이 신라 부흥운동을 반란의 명분으로 내건 건 뒤에서 이유민의 사주가 있었던 것이고 당시 반란 진압군에 소속되어 있던 이유민의 아들이 군 기밀을 계속 반란군에게 흘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고려 정부에서는 두경승 휘하 반 이유민파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상함을 눈치채고는 반란 진압군을 아예 새로 조직한 후 경상도로 파견했고 김삼이 효심의 난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다들 이유민에 대해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던 상황에서 이유민을 벌할 수가 없었고 아무리 두경승이 있다지만 이유민을 처벌하려고 움직인다는 행위 자체는 내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유민의 다른 두 아들들도 전형적인 아빠만 믿고 까부는 재벌 2세로 세간에서는 이유민의 아들들을 쌍칼같이 흉폭한 놈들이라며 쌍도자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런 빌런들은 자기들 악행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법입니다. 이 쌍도자 아들놈들은 다른 고려 귀족들이나 무신들을 낮잡아보며 횡포를 부리게 일쑤였고 한 번은 유서 깊은 군 장교 집안 우봉 최씨 집안 최충수의 비둘기를 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충수는 쌍도자 놈들 집에 찾아가 비둘기를 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그 종들이 최충수를 묶은 뒤 그 앞에서 비웃는 굴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이유민이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이유민은 천민 집안이고 최충수의 우봉 최씨 집안은 무신 내에서도 명망가문이었단 말입니다. 최충수는 엄청난 굴욕을 당한 거예요. 최충수는 씩씩거리며 형 최충원한테 찾아갔고 이 사건에 더 이상 이유민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최충원은 동생 최충수 및 뜻이 맞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품에 칼을 숨긴 채 이유민이 있던 미타산 별장을 찾아갑니다. 별 의심 없이 이유민이 최충원 최충수 형제를 맞이했을 때 최충원이 숨기고 있던 칼을 꺼내 이유민의 뒤에서 이유민의 머리를 내리쳐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에 이유민의 아들들이 군사를 일으켜 최충원을 치러 가지만 최충원 형제도 군사를 모은 뒤 시가전이 벌어졌고 승리한 쪽은 최충원 형제 쪽이었습니다. 최충원은 부하들을 이유민의 고향 경주로 보내 그 일족을 모조리 멸족시켰고 도망친 이유민의 아들들을 찾아내 처형시켰죠. 그간 고려 조정 내에서도 이유민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신하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신하들은 최충원을 지지하며 이유민파 세력들을 탄핵했고 반기를 드는 이유민의 부하들은 최충원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토벌하고 진압하였죠.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이때 갈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중방을 완전하게 장악한 무신 정권의 다섯 번째 집권자 최충헌. 최충헌은 국왕 명종도 노렸습니다. 명종은 분명 무신 정권이 수립한 허수아비 왕이었지만 경대승 사후 직접 이유민 두경승 조원정 삼두정을 수립시켜 군부 독재의 힘을 분리시킬 만큼 정치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최충헌은 더 확실한 군부 독재를 위해서 명종은 다소 정치 계산이 빠른 것 같은 필요 없는 국왕이었죠. 최충헌은 새로운 사회개혁안, 이른바 봉사십조를 명종에게 건의합니다만 그저 본인 쿠데타의 명분을 위한 건의였을 뿐이었습니다. 1196년 정변을 일으킨 최충헌은 이후 국왕 명종의 측근들을 대거 내쫓더니 원래 이유민의 정적은 두경승이었죠. 이 두경승과 그 일파도 깡그리 잡아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나름 두경승도 권력자였는데 두경승이 이렇게 쉽게 최충헌에게 제껴진 건 이미 군권을 최충헌이 장악한 후였으며 군궐까지 포위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최충원은 궁궐을 점령한 상태에서 군사들을 내보내 명종더러 왕위에서 물러날 것과 궁궐에서 나올 것을 아팠겠고 명종은 주변에 자신을 보필해주는 이 없이 궁궐에서 나와 최충원에게 향했는데 이때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국왕인데 온 몸이 비에 젖은 상태로 최충원의 지시대로 인근 별궁으로 들어가야 했고 최충원은 그 별궁을 군대로 포위한 후 폐위된 명종을 유폐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명종의 동생 신종이 고려의 20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죠. 이렇게 다섯 번째 집권자가 된 최충원은 두 번째로 국왕을 강제로 폐위하고 감히 신하된 신분으로 국왕을 교체하는 독재자가 됩니다. 최충원과 더불어 동생 최충수 또한 막강한 권력을 누렸는데 이게 권력 앞에 피 없다고 형제들끼리도 묘한 경쟁관계에 놓입니다. 이때 최충수가 형 최충원의 상의도 없이 자기 딸을 새로운 국왕 신종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최충원은 분노하여 동생을 질책하자 화가 난 최충수는 군사를 일으켜 형제 간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승자는 형 최충원, 동생 최충수는 싸움에 패배한 뒤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추격군에게 발각되어 살해되죠. 동생마저 제거한 최충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충원은 이전의 무신 집권자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독재자의 이름과 얼굴만 바뀔 뿐 세상이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어지러웠죠. 그 어느 독재자도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없었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든 말든 집권자들은 자기 권력 챙기기 위해 서로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신 정권기 초반에는 지방의 유력층 혹은 지배층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점차 농민 봉기로 퍼지더니 1198년에는 이제는 천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만적의 난인데요. 만적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 살던 사노비였다고 합니다. 노비는 크게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 소유의 사노비가 있었는데 흔히들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였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적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 기록은 없고 그저 최충원의 노비이지 않을까 추측을 할 뿐입니다. 만적은 인근 뒷산에서 노비들을 대규모로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중부의 난 이래 나라의 공경대부는 노예 계급에서도 많이 나왔다. 왕후 장상에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주인의 매질 밑에서 근육과 뼈의 고통만을 당할 순 없다. 최충원을 비롯하여 각기 자기 상전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질러 나라로 하여금 노예가 없는 곳으로 만들면 우리도 공경대부 같은 높은 벼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라고요. 여기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라는 말은 만적이 처음 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 말은 중국 고대 밀란에서 나온 말이고 이미 유명한 구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사에서 천민이 반란을 주도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전에 이유민도 천민 출신이었겠다 바야흐로 천민까지도 반란을 꾀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들은 노란색 종이로 정자를 표식으로 삼고는 정해둔 일에 맞추어 흥국사 절에 모여 관노비들과 합류해 반란을 모의할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자 만적은 반란 거사일을 다른 날로 미루고 맙니다. 모든 반란은 미루는 순간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마련이죠. 겁을 먹은 한 노비가 만적의 계획을 주인한테 일렀고 이 소식이 최충원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최충원은 고발자를 제외한 전원 잡아들여 강에다가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분 해방운동이라고 평가받는 만적의 난은 굳이 따지자면 반란은 일어나지는 않은 미수사건으로 그치고 말았죠. 만적의 난 말고 만적의 난으로부터 3년 후에 경남 진주에서 공사노비들이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긴 합니다. 바로 진압되지만요. 이토록 너도 나도 반란 일으켰던 시대가 무신 정권기였죠. 한편 최충원이 강제로 옹립한 국왕 신종은 점차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1년 정도로 투병 생활을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종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후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죠. 신종 스스로도 도저히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최충원과의 논의 끝에 아들에게 양위를 하기로 합니다. 신종의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보위를 이을 수 없다고 반대하자 최충원이 군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왕명을 거부하지 마십시오가 되어야 하는데 후계 선언을 군부의 명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군부의 위상이 왕족의 권한보다도 더 높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시사하죠. 신종은 퇴위하고 8일 후에 사망하고 1204년 그의 아들이 21대 왕 희종으로 즉위합니다. 한편 최충원은 본인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리고 본인에 이르기까지 집권자들 끝이 하나같이 좋지 못했죠. 통수와 배신과 암살이 판을 치며 언제 어떻게 해코지를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대였고 그만큼 본인의 목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최충원의 권력이 막강하니까 대놓고 앞에서 최충원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최충원 벼르는 사람이야 굉장히 많았겠죠. 무엇보다 최충원은 국왕을 자기 멋대로 폐위시켰기 때문에 안 좋은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최충원은 자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굳이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더라도 최충원은 국왕들을 더 확실한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내시들을 싹 물갈이하고 불교계도 자기 유리하게 손을 봤기 때문에 최충원 노리는 사람들이야 너무 많았고 실제 최충원은 누가 보낸지 알 수 없는 암살 미수 사건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1200년에는 이 최충원은 과거 경대승이 신설하였던 개인 사병 경호 집단 도방을 부활시키기도 했답니다. 뭔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제 중방이라는 기구도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에 따라 늘 물타기했던 중방이 과연 최충원의 충북 집단인지 최충원도 확신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최충원은 오로지 본인만을 위한 권력기관을 하나 신설하기로 합니다. 일명 교정도감. 1209년 승려 일부가 최충원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자 최충원은 이 승려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했는데 이후 교정도감은 최충원의 개인 비서 역할을 담당하더니 점점 더 그 역할과 권한이 커지면서 결국은 국가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구까지 확대됩니다. 이 교정도감은 오로지 최충원만을 위한 기관이었던 만큼 국가 대소사들이 최충원 개인 입김에 따라 결정되는 교정도감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이후 교정도감은 무신정권이 종료될 때까지 향후 무신정권 권력의 상징체가 됩니다. 이제 중방의 시대는 끝이 나고 교정도감의 시대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고려국왕 희종은 최충원의 제멋대로식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고 1211년 이번엔 희종이 직접 최충원을 암살 시도를 준비합니다. 최충원을 조용히 궁궐로 불러들여 그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 최충원이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최충원이 도망쳐서 숨어있던 사이 도방 소속의 경호 병력들이 궁궐로 들어와 최충원을 구출해내면서 구사일생으로 최충원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최충원 암살 시도가 끝이 나자 본인도 끝이리라 희종은 체념했지만 최충원은 그래도 자비를 베풀겠다며 희종을 죽이지는 않고 1212년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기로 하고 희종 폐위 후 희종의 조카를 22대왕 강종으로 즉위시킵니다. 강종이 누구냐? 최충원이 가장 먼저 폐위시켰던 명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최충원은 무려 두 명의 왕이나 자기 마음대로 교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강종은 이미 노년의 몸이었고 즉위할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재위 1년 8개월 만에 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강종은 아들에게 양위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그날 밤 사망했고 유언에 따라 그의 아들이 23대왕 고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물론 최충원의 권력이 국왕 고종보다 훨씬 더 강했고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이 최충원은 고종과 동일한 어가를 타고 국왕과 거의 동급의 대우와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고종도 스스로 자존심이 세질 않아서 굳이 최충원을 상대로 척을 지지 않으려고 했고 최충원이 국왕과 왕실을 능멸해도 고종은 참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최충원 사이에서는 큰 트러블이 없었죠. 이런 추세에 최충원도 늙어가고 성격이 타협적으로 바뀐 것일까요? 최충원은 앞서 본인이 폐위시킨 뒤 섬에 가둬두었던 희종을 풀어주고 희종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데요. 최고 집권자가 건강이 나빠지고 몇 년 못 가고 죽을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권력의 밑에선 누가 최충원의 뒤를 이을 것이냐를 두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충원도 몸이 나빠지는 와중에도 알았습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죽으면 헬게이트가 열리라는 걸. 최충원이 늘 경계했던 것이 무신 집권자들이 전원 그 끝이 안 좋게 죽고 그때마다 내전과 피해 숙청이 이어지니 또 한 번의 폭풍이 몰아치겠구나를 최충원의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전국이 이어지기 위해선 최충원의 아들이 최충원의 뒤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충원 측근들 가운데 누가 포스트 최충원 차례를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이전까지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이 세습된 적도 없었고 그저 강한 놈이 이어받았을 뿐이었잖아요. 최충원의 측근들 가운데 그 자리를 노리던 장수가 최충원의 총애를 받고 있던 최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있죠. 최준문도 최충원의 총애를 듬뿍 받았던지라 군부의 입지가 탄탄했고 최충원조차도 최우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선 최준문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최충원은 아들 최우더러 자신에 대한 문병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준문은 최우를 죽이기 위해 최우가 자기 아버지 최충원의 문병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최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타나질 않았죠. 이러니 최준문파 사람들 내부에서는 최우에게 붙은 배신자가 생겼고 계획을 전부 들은 최우는 오히려 최준문을 역공해 체포 후 그 일파를 전원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아 물론 유배 가는 길에 최준문을 제거하죠. 1219년 최충원은 죽고 죽기 전 최충원의 지시 덕에 그의 장남 최우가 그래도 큰 내전 없이 교정도감의 주인이 됩니다. 이로써 무신정권은 세습되는 관례가 생겼고 무신정권 중에서 이 우봉 최씨 집안이 교정도감을 장악하고 군림하던 시기를 최씨 정권기라고 합니다. 최우는 역대 모든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으며 또 가장 오래도록 집권한 독재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최우는 아주 지난한 골치 아픈 일에 시달려야 했으니 바로 몽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최후 시기에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그 악명 높은 징기스칸의 후예들 몽골이 고려로 쳐들어오죠. 최후는 집권 후 몇 년간은 횡령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평판에 썩 좋지 못했던 무신들을 내치고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최후가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과거 최준문을 따랐거나 본인의 충신이 아닌 무신들을 벼랑간 아무 명분 갖다 붙여서 내친 거였죠. 고려 군부를 철저하게 본인의 충신들로만 가득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절대 최후가 선정을 베푼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격구를 너무 좋아했던 최후는 민가 100여 집을 헐어버리고 큰 규모의 격구장을 세웠으며 최후에게 바친 뇌물과 로비의 양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집권 초반에는 최후에게 반결이 드는 세력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과거 아버지 최충원의 사람들 가운데 최후를 따르지 않겠다는 무리들이 여러 번 쿠데타도 모의했고 그 과정에서 최후는 자기 아버지처럼 친동생마저도 죽여야 했고 많은 무신들이 갈려나갔죠. 최후는 군부뿐 아니라 고려 조정까지도 최후가 장악을 할 필요가 있었고 최후는 자신의 개인 사택에 정방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정방은 고려 조정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모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임명권과 해임권이 이 최후의 개인 사저에 있는 정방이란 곳에서 이루어졌죠. 정방 설치 이후 최후는 빠르게 본인의 독재 권력을 안정화시켜 나갔습니다. 정방으로 인해 문신들의 입지가 높아지는데요. 정방의 결정으로 조정의 요직에 임명됐다는 건 그 사람이 최후의 측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정방에 의해 임명된 문신들은 최후 지지 세력이었던 만큼 최후가 정치적 백이 되어주어서 이전 무신 집권기에 비해 문신들의 사회적 위치가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또 최후는 무예에 출중한 젊은 청정년들을 모아 개인 경호부대인 야별초를 창설합니다. 이 야별초 출신들이 나중에 고려 군부의 핵심 장군으로 발령받을 수 있을 만큼 야별초는 군인으로서 출세하기 위한 관문이기도 했죠. 최후에게는 또 의외의 면모가 있었으니 문학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작시 능력과 글 쓰는 능력이 웬만한 문신들보다 더 뛰어났으며 서예 솜씨 또한 수준급이었죠. 유교 경전을 비롯해 교양과 지식 정도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문학적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해 많이 어울렸는데요. 아예 학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고 지원해주겠다며 재능 있는 문신들을 발탁해주는 서방이라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출신들이 나중에 성리학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며 사대부라는 계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토록 어느 정도 권력을 안정화시킨 이후 최후가 향후 고려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파급력은 하나같이 거대한 것들이었죠. 이런 최후에게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니 바로 몽골의 침입이었습니다. 몽골과의 첫 접촉은 이미 최충헌 때 이루어진 이후로 몽골 측의 무리한 곡물 요구로 계속 외교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1225년 고려 정부에게 또 갑질을 대고 말도 안 되는 곡물을 요구하러 온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하던 중 국경을 넘지 못한 채 고려 땅에서 피살됩니다. 범인은 고려와 몽골이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해 이간질할 요량으로 여진족들이 한 짓이라는 게 유력하지만 정확한 건 모르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역사 속 미지의 사건으로 남아있죠. 결국 저고여 피살 사건을 계기로 몽골족이 쳐들어오는데 바로 쳐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고여 피살 사건이 1225년인데 그로부터 2년 후에 1227년 징기스칸이 죽거든요. 그 칸의 자리가 징기스칸의 아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순탄치만은 않아서 몽골 내부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인 우그데이 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몇 년 뒤였던 1231년 고려로 침입을 해옵니다. 우그데이 칸이 보낸 고려 침략군의 총 지휘관은 살리타, 규모는 3만 정도였습니다.
바야흐로 몽골 침입의 시작이었죠. 국경지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후 살리타는 부대를 3개로 나누는데 이 중 2개 부대가 각각 귀주성과 자모산성에서 발이 묶입니다. 귀주성을 지키는 김경손 장군과 자모산성을 지키던 최춘명 장군이 맹활약을 하며 몽골과의 수성전에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주력부대는 정작 바로 수도를 향해 진격해 12월 1일 개경을 포위합니다. 살리타는 고려 조정에 항복을 권유했고 12월 5일부터 살리타와 고려 정부는 본격적으로 화친 협정을 위한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매년 고려는 막대한 양의 공물을 바치고 몽골에서 고려 정부로 감독관들을 파견하겠다는 조항과 함께 살리타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사실 살리타가 마음만 먹으면 개경 안으로 들어가서 최후랑 고려 국왕을 죽이고 고려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화의를 맺는 걸로 끝냈을까요? 고려를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의 뒤를 이은 우구데이칸은 여진족의 금나라와 일대일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금나라를 지원해준다면 몽골은 양 전선에서 모두 싸워야 하겠죠. 그래서 1차 침입은 고려가 금나라를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걸로 전쟁을 마무리한 겁니다. 최후는 1차 몽골 침입을 강화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마무리 짓기는 했으나 진짜로 몽골한테 항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최후는 몽골 부대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 1232년 2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자는, 즉 강화도 천도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기존의 수도였던 개경은 산지가 아니라 이 몽골족의 공격에 방어하기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기병 중심의 몽골족들이 젬병일, 섬으로 들어가버리면 충분히 싸울만하다는 게 최후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섬으로 강화도만한 섬이 없다는 거죠. 뭐 개경이랑도 가깝고 나름 한반도 가운데에 있어서 황해, 경기, 충청, 전라도, 서해안 따라서 줄지어 있는 평야지대로부터 곡식을 수혈받기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천도는 최후가 앞으로 몽골족과 계속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공공연하게 전제가 되어 있는 방침이었습니다. 반대가 엄청났죠. 이 명분은 좋다지만 수도를 옮기는 일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국력이 소모되는 일인 거죠. 대부분의 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냥 몽골족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백성들의 목숨이나 지탱해보자는 쪽도 있었고 굳이 섬으로 들어갈 거 없이 산성을 방어하면서 싸워도 승산이 있다고 말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자였던 최후가 강화도 천도를 논의하라고 한 건 진짜 논의하라는 게 아니죠. 이 최후는 죽여도 탈없는 반대파 몇 명 본보기를 제거한 뒤 강화도 천도를 강행했습니다. 최후가 당시 고려 왕이었던 고종에게 가서 천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 고종은 난처해하며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최후가 고종에게 물어보기 며칠 전부터 이미 사람들을 강화도로 보내서 궁궐 공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 중이었습니다. 최후는 개경 백성들한테 20일을 줄 테니 몽골족들에게 살해당하기 싫으면 강화도로 빨리 거주지를 옮기라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20일 안에 이사를 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20일 사이에 열흘은 또 장마가 계속 내려서 정말 지옥의 행군이었다고 합니다. 가서도 문제예요. 강화도는 섬인지라 도시가 확장되기가 힘들어요. 몇백 년간 수도였던 곳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로 다 들어오면은 도시의 위생상태가 어떻게 되겠으며 거주지 문제는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울러 군부독재의 권력에 빌붙은 핵심 세력들은 군부와 결탁해서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들 내쫓고 집 팔어 자기네 집으로 만들고 가뜩이나 힘든데 궁궐 공사와 최후의 사택 공사에 동원된 백성 숫자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개경은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유령 도시가 됩니다. 1232년 고려 정부의 그 유명한 강화도 천도는 그다지 예쁘진 않았습니다. 몽골족의 1차 침략 후 몽골 병력은 철군했지만 몽골 정부에서 고려로 다루가치라는 감독관들 72명을 파견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루가치들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후가 왕실 사람들 전부 데리고 강화도로 떠나기 직전에 고려에 파견되어 있던 다루가치들 72명을 전원 소환합니다. 부를 땐 너희를 위해 파티를 마련했다면 불러놓고 얘들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살해해버리죠. 이 사건이 몽골에 전해지자 1232년 살리타의 몽골군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2차 침입이죠. 10월경 몽골 군대가 개경으로 들어오는데 살리타는 강화도에 있는 고려 조정에 당장 섬에서 나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고려 조정은 거부했죠. 몽골 군대가 수전에 능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배를 만들어서 강화도까지 가는 건 가능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강화도로 가는 물살이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섬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많은 인력 손실을 볼 거고 쉽지만은 않았던 거죠. 대신 살리타는 이래도 니네가 안 나오고 뻑이겠냐며 초토화 작전을 실시합니다. 즉 군대를 여러 개로 쪼개서 한반도 전역으로 보내 국토를 밟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 고려 조정도 뵐 수 없이 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고려 정부 안 나옵니다.
그냥 고려가 몽골족의 말발굽에 짓밟히도록 그대로 두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경기도 용인의 처인 부곡에서 정찰 중이던 살리타가 매복해 있던 김윤후 등의 승병들이 들이닥쳐서 살리타를 사살해버린 겁니다. 몽골 부대 전체를 관장하는 총사령관이 이렇게 느닷없이 어이없게 죽어버린 겁니다. 놀란 몽골 부사령관은 후퇴 명령을 내려 2차 침입도 끝이 납니다. 제2차 고려 몽골 전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끝났기 때문에 고려를 완전하게 복속시키지 못한 몽골이 다시 쳐들어오리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몽골은 몇 번이고 쳐들어오지만 최후의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 박힌 채 국토가 유린이 되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쓰지 않고 끝까지 섬에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지구전으로 끌고 가면 고려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죠. 거기에 희생되는 백성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전쟁이 점점 대규모로 치닫는데 고려 중앙정부는 강화도에 박힌 채 나오지 않다 보니 각 지방별 고려의 정규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최후의 개인 경호부대였던 야별초의 병력들이 전선에 투입되곤 했는데요. 전쟁이 격화되면서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들은 주로 게릴라 전술, 유격전, 보급로 차단, 백성들의 피난 행렬 호위 등의 작전을 수행했고 생각보다 활약성이 나쁘지 않자 최후는 야별초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좌별초든 우별초든 이제 최후의 개인 경호뿐 아니라 몽골과의 전쟁에서 정규군의 역할까지 도맡는 군사조직으로 확대되었죠. 몽골은 여진족의 금나라를 멸망시킨 뒤 1235년 탕후타이를 새로운 총지휘관으로 하여 다시 한번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탕후타이의 작전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강화도에서 참고 버티지 못하게 고려 전 국토를 밟아놓는 것이었죠. 이때 경주에 있던 황룡사와 황룡사 구축 목탑이 전소됩니다. 고려 전국적으로 각 지방별로 항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화도에 있던 최후는 불교의 힘으로 호국의 염원을 담겠다며 대장경 조판 사업을 발표합니다. 대장경이란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총서 느낌인데요. 원래 고려에게는 초조대장경이라고 고려 초에 제작한 대장경이 있었는데 2차 몽골 침입 때 소실되어 버렸단 말이죠. 최후는 새로운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라며 강화도에 대장도감이란 임시 관청을 만들곤 대장경 재간행 사업을 밀어붙입니다. 몽골군과 고려정부의 치킨게임에서 패배한 쪽은 고려였습니다. 1235년 시작된 몽골족의 3차 침입은 1238년 겨울이 되어서야 거의 4년이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몇 년 약탈이 계속되니까 진짜 피해가 너무 극심해졌고 고려 조정은 탕후타이에게 몽골족이 돌아만 간다면 고려 조정이 강화도를 나올 것과 고려의 국왕 고종이 직접 몽골로 찾아가 칸에게 입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물론 고려 조정이 맺은 조항들, 예컨대 강화도를 나오겠다는 조약과 고려의 국왕 고종이 직접 몽골로 찾아가겠다는 조약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왕의 조카를 보내거나 하는데 당연히 바로 걸렸죠. 이로부터 몇 년 후 몽골의 2대 칸 우구데이 칸이 죽습니다. 3대 칸을 두고 여러 부족장들이 내분을 벌이는데요. 덕분에 한동안 고려는 몽골족의 침입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47년 어느 정도 내분을 수습한 3대 구육칸은 3차 때의 강화 조약을 지키지 않는 고려를 응징하기 위해 또 한 번 4차 침입을 해옵니다. 이 4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전세 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려 사이는 몽골족들의 약탈이 심해지자 전국 각지의 백성들을 최대한 섬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듯합니다. 이때 평안북도 안주에 있는 백성들의 일부는 위도라는 섬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 피난길을 몽골족이 덮쳤으나 나중에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게 되는 김방경 장군이 몽골족을 격퇴시켜 무사히 백성들을 피난시킨 전공이 있었습니다. 4차 침입 역시 고려에게 상황이 유리하지는 않았는데요. 1248년 돌연 몽골족의 구육한이 사망해버립니다. 소식은 1249년에 전해졌는데 몽골족의 풍습상 칸이 죽으면 곳곳에 대외원전 가있는 모든 사령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답니다. 이 때문에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몽골 부대도 어쩔 수 없이 몽골로 돌아가면서 4차 침입도 얼떨결에 끝나버렸죠. 4차 침입이 끝나고 1251년 앞서 3차 침입 당시 최후가 지시했던 대장경 조판 사업이 무려 15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고려 초기에 제작했던 초조대장경과 구분하기 위해 최후의 지시에 따라 만든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는 뜻에서 제조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총 8만 장의 불교경전, 위로 쌓으면 높이가 3km, 글자 수가 무려 5천만 자, 오타가 거의 없어서 매우 정밀하기로 세계적인 인정까지 받은 제조대장경의 별칭은 바로
팔만대장경이죠. 오태율이 0.0003%라던데요. 이 글씨체조차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200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후손들 입장에서 조상들이 이런 귀중한 유물을 만들어주어 지금의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나 어떤 분들은 이런 국난의 상황 속에서 민생은 외면한 채 그 막대한 국가의 재정을 고작 불경 만드는 데 투입시킨 고려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몽골 부대의 약탈이 한창이던 3차와 4차 때 최후의 고려 정부가 민생을 내팽개친 건 사실이죠. 그러나 팔만대장경 제조가 아무런 쓸데없는 짓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오래전에는 백성들이 불교에 정말 크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에게 빌면 외적이 물러난다? 이건 고려 정부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밀고 나갈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조금이나마 트라우마에서 극복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더불어 최후가 팔만대장경 제조를 지시함으로써 과거 아버지 최충원 때부터 군부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던 일부 불교 종파들을 회유해 그들 스스로 승병을 조직해 전쟁에 투입했다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하니 팔만대장경 조판이 무가치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후의 역작이었던 팔만대장경 완성은 정작 최후가 그 끝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팔만대장경이 완성되기 전에 고려의 무신정권 가운데 최장기간 집권했던 최우가 죽고 말았던 겁니다. 모든 무신 집권자들 중 고려의 가장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행사했던 최우, 매우 유능하다고 평가받으나 그 유능한 능력을 정의를 위해서가 아닌 정치와 본인의 개인 권력을 위해 사용했다는 비판도 받으나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최후는 대체 불가한 독재자였답니다. 이 정도 위치의 최후였으니 당연히 최후의 뒤를 이을 후계 문제는 고려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문제는 최후에게 아들이 없었고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딸 한 명이 있었죠. 최후는 일찍이 딸의 남편, 즉 자기 사위 김약선을 후계로 점찍어 두고 있었습니다. 고려대 몽골의 1차 전쟁 때 귀주성을 끝까지 지켜냈던 김경손 장군의 친형입니다. 최후가 자기 후계로 삼았을 정도이니 비록 친아들이 아닌 사위이지만 김약선에 대한 총애가 남달랐겠죠. 더군다나 김약선과 최후의 딸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고려의 태자와 혼인을 한 태자비였습니다. 즉 나중에 고려의 태자가 고려의 왕이 되면 김약선과 최후의 딸은 왕의 장인장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해피엔딩은 잘 없는 법이죠. 이 김약선과 최후의 딸 사이 금슬이 최악이었습니다. 최후의 딸이 자기 집 남자 종과 바람이 났는데 김약선이 이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최후의 딸은 자신의 외도를 김약선이 아빠한테 말할까봐 겁나서 선수칩니다. 최후의 딸이 아빠한테 가서 남편 김약선을 모함했고 이 모함에 속은 최후는 사위 김약선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자기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남자 종이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최후는 너무 화가 나서 딸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제 후계를 이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최후에게 아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만종 만전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후가 데리고 있는 기생, 그것도 몸을 파는 기생인 창기로부터 낳은 아들인지라 최후가 아들 취급도 안 했습니다. 아들 취급도 못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두 형제는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했고 아빠 이름에 먹칠을 계속하니까 화가 난 최후는 두 형제 머리를 깎게 하고 승려로 강제 출가시켰었죠. 딸과 사위까지 없는 상황에서 최후는 그래도 누구 한 명을 후계로 삼아야 이 교정도감의 군부 권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만종 만전 형제 중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후는 첫째 만종예를 제치고 둘째 만전이에게 최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고 그를 후계로 삼았습니다. 첫째 만종이는 계속 승려로 있었죠. 이렇게 최항은 교정도감의 권력을 계승한 새로운 집권자가 되었는데 최항이 최후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최항은 무능한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 최후가 죽은 지 겨우 이틀 만에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했고 자기가 승려였던 시절 자기 심기를 건드렸던 이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전원 체포해 별다른 조차 없이 싹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최항은 어머니가 천빈이었고 본인도 계승할 자격이 없다가 얼떨결에 계승했다는 출신 콤플렉스가 심해서 이 콤플렉스가 삐뚤어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 의심하고 주변 평판이 좋은 이들을 하나둘 물리치기 시작했죠. 물리친 정도가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숙청을 해댑니다. 예컨대 최후의 정실 부인이 자기 친엄마를 천줄이라고 무시했다며 최항은 그녀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집안 오빠들을 전부 죽입니다. 또 김약선의 친동생이자 고려대 몽골 1차 전투 당시 귀주성의 영웅이었던 김경손마저 제거합니다. 최항의 폐악질로 최후 때 보여주었던 고려 무신정권의 권위가 실추됐대로 실추되며 그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고려의 무신정권은 사실상 최후의 죽음과 함께 그 끝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정권의 최장기 집권자 최후사후, 그의 막나니 아들이 교정도감의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최양은 아버지가 죽고 고작 이틀 후에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했고, 천민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는 과도한 의심병으로 도져 고려의 영웅들까지 모조리 피해 숙청을 해버리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상당했습니다. 한편 몽골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죠. 강화도 천도에서부터 몽골과의 항전은 최후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최후의 독재가 공고했을 땐 문신들이 찍소리를 못했지만 최후가 죽고 새로 계승한 최항은 무능하니 꽤 많은 비율의 문신들이 항전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몽골 측에서도 사신을 보내 강화도에서 나올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죠. 그러나 최양은 문신들의 요구에 따라 전쟁을 포기하면 문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회복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제 몽골과의 전쟁은 무신 정권 독재 권력의 명분이었거든요. 또 한 번 몽골 사신단의 요구가 묵살되자 1253년 몽골군이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고려대 몽골 5차 전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서 나오지 않은 채 존버를 했고 몽골 군대는 늘 그렇듯 뿔뿔이 흩어져 한반도 국토를 조지기로 합니다. 충주성에서 김윤후의 활약으로 계속 항전을 이어가고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고려의 국력이 점점 소모되었습니다. 고려도 몽골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 그 지구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였죠. 1에서 3차까지는 뭐 그래도 버틸만한 악력이 되었지만 이제 버틸 힘도 서서히 고갈되고 있었던 겁니다. 설령 전쟁이 무신정권의 독재의 기반이라 한들 각 지방별 피해가 복구가 안되는 상황은 무신정권의 해가 됨을 알고 최향은 화친을 제안해 몽골의 5차 침입 또한 얼버무리며 끝냅니다. 몽골은 이번에도 고려 정부의 화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따지자 고려 조정에선 고려의 국왕 고종이 직접 강화도를 나와 협상 테이블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옵니다. 실제 고종은 노년의 몸으로 협상장에 참석해서 고려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겠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고 몽골 부대는 철수에 귀국합니다. 물론 최양은 항복할 생각이, 고려의 왕자를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최양은 강화도 넘어 내륙에 국왕의 임시 거처를 지으며 마치 강화도에서 나올 것처럼 행동은 했지만 전부 쇼였고 고종이나 왕자가 병을 핑계로 몽골 측 사신단의 접견을 막고 있었죠. 전쟁은 해야겠지만 싸우기는 싫고 최양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항복할 것처럼 굴지만 정작 전쟁이 끝나면 항복을 거부하는 행위가 전부였습니다. 이러면 몽골족의 침입은 중단될 수가 없겠죠. 악순환인 겁니다. 이럴수록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피해 수준이 이전의 침입보다 더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문란한 생활과 사치백에 빠져 살던 최양 입장에서는 국가의 피해가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맘때쯤 최양은 몽골과의 항전 의지를 더 다지면서 최씨 정권의 사병부대를 더 강화하겠다며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니 바로 신의군이란 부대로 몽골족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인원으로 구성한 부대였죠. 몽골족에게 포로로 끌려갔으니 몽골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신의군의 규모를 대폭 늘리면 자연스레 고려 군부 내에서 반몽골 여론이 대세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고 기존 최씨 정권의 사병부대였던 좌별초와 우별초 역시 몽골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군 조직이 되었죠. 이렇게 최씨 정권이 사적으로 운영하지만 실상은 고려의 정규군보다 더 큰 조직이었던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세 부대를 합해 삼별초라고 불렀습니다. 삼별초가 사실상 고려 군부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삼별초가 곧 고려의 군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고려 군부의 스타나 연급 계급들은 삼별초 출신들이거나 삼별초 내 간부직을 겸직하고 있었죠. 제 아무리 무능한 최양이 집권제가 되어 그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해도 삼별초가 있는 한 최씨 정권은 쉽게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군권을 주고 있는 걸요. 몽골의 4대 칸 뭉케 칸은 1254년 7월 5차 전투가 끝난 지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랄타일이 사령관으로 삼아 병력을 주어 고려로 침공하게 했습니다. 당장 고려의 왕 고종과 최양은 강화도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몽골로 가서 칸께 입조를 하라고 협박했죠. 고려 정부는 자국내 친몽골파이자 적군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던 역적 이현을 공개적으로 처형시키며 입조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고 고려대 몽골의 6차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신기한 건 6차 때부터 몽골군은 수군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몽골이 한반도 국토를 유린하면 강화도에 있는 고려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려 정부가 계속 버텼고 혹은 버티지 않더라도 강화도에서 나간다고 해놓고 몽골 병력을 돌려보내면 입을 싹 닫으니 6차 때부터는 아예 수군을 동원해서 해안가를 따라 약탈하며 강화도를 공략할 작전이었습니다. 물론 육군은 한반도 국토를 이곳저곳 누비며 약탈하는 작전도 병행하고요. 그런데 몽골군은 충주와 상주에서 또 막혔고 갑자기 본국에서 뭉케칸이 돌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철군합니다. 야심차게 데려왔던 몽골 측 수군들도 별다른 큰 전투 없이 돌아가야만 했죠. 6차 전투는 뭔가 전반적으로 고려가 이긴 것 같지만 실은 패배에 가까웠습니다. 자랄타이가 몽골로 돌아갈 때 데리고 간 고려인 포로가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충주시 인구가 21만 명이래요. 당시 인구 비례를 생각해보면 거의 도하나급 인구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고려사인은 당시 처참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그렇겠습니다. 이 해에 몽골군에게 포로가 된 남녀가 무려 20만 6,800여 명이었으며 사륙당한 자는 셀 수조차 없었다. 그들이 휩쓸고 간 곳은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니 몽골의 침략이 벌어진 이후 이때보다 더 심각했던 적이 없었다. 이때 최항 기생끼고 술 마시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아예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철군 명령을 내렸던 뭉케칸은 다시 자랄타이에게 고려를 침공하게 했고 1255년 9월경부터 7차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랄타이는 이번엔 초장부터 수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부터 전라도까지 병력을 보내 곳곳을 털기했습니다. 해안가에서 바닷길을 이용해 강화도로 올라갈 생각이었거든요. 다행히 서해안에서 고려 병력과 해적들 및 주민들이 하드캐리를 해준 덕분에 자랄타이가 애초에 계획했던 강화도 상륙작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뭉케칸에게 보낸 사신단이 뭉케칸을 잘 설득해 자랄타이에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작전을 중단하고 전 병력 고려의 서경에 집결시킨 뒤 추가 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7차도 끝이 나죠. 나쁜 놈은 오래 산다는 말이 있지만 최양은 그 나쁜 선을 넘어도 너무 크게 넘었던 걸까요? 7차 몽골 침입이 있은 이후 1257년 49살의 나이로 최양이 죽습니다. 하긴 그렇게 허구한 날 주색잡기에 빠져 사는데 몸이 성할 리가요. 그런데 최양에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딱 한 명 본인처럼 사생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최의라고 최양이 자기 매형의 여종을 겁탈해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죠. 이 최의가 최양의 뒤를 이어 새로운 교정도감의 주인이 됩니다. 기록에는 최희가 얼굴이 잘생기고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하지만 집권 후 최희는 아버지와 똑같은 빌런이 됩니다.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고도비만이 되었다고 하고 하는 짓은 지 아버지 최양과 똑같아 최양이 죽은 당일에 아버지 최양의 첩들을 겁탈했고 이후로도 출신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을 험담했다거나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당시 최희의 나이가 20대로 젊었는데 정사에 관해서는 아는 것도 관심도 없었죠. 최희는 이제 무신정권의 독재자라는 타이틀과는 너무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미 최양 때부터 집권자들은 정치에 손을 뗐으며 전국은 교정도감에서 삼별초들이 대부분 주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라고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집권자들이었죠. 그래도 이전의 무신정권 집권자들과 최충원 최후는 뭐 마찬가지로 도덕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직접 정치를 주름 잡았잖아요. 최항, 더 막장이었던 최희는 권력을 이어나가는 방법도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희가 집권한 지 한 달도 안 된 1257년 5월 몽골 칸의 명령을 받은 자랄타이가 다시 군사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에도 고려의 사신인 몽골 대칸에게 빌고 빌어 고려의 태자가 입주하겠다는 조건으로 몽골의 칸이 자랄타이에게 군사적 행동을 중단시키면서 8차 전쟁도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게 되면 최씨 정권에 충성하는 군부독재 정권의 권력 수뇌부들끼리도 내분이 발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최씨 정권에 충성하기가 힘들다는 쪽과 그래도 최씨 정권에 충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이죠. 이런 구도를 최희도 대충 파악을 하죠. 그러면 최희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충성하려는 애들만 옆에 포진시키고 자기한테 충성하지 않으려는 군부 장교진들은 멀리하게 되겠죠. 이러면 더더욱 내분은 심화됩니다. 결정적으로 최희가 송기류 장군을 내치게 되는데 반 최씨 군부 장교진들이 가만히 있다간 우리들도 송기류처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쿠데타 모의를 합니다. 이 쿠데타의 리더는 김준. 그런데 김준의 쿠데타 모의가 친 최씨 정권의 주동자였던 최양백 장군에게 정보가 셉니다.
김준이나 최양백이나 다 삼별초 출신들입니다. 삼별초 내에서 네 분이 생긴 거예요. 최양백은 김준의 쿠데타에 대비를 하지만 이 정보가 다시 역으로 김준에게 유출이 되었던 거죠. 1258년 3월 결국 내전이 발발했고 김준이 이끄는 쿠데타군이 최양백과 최희를 죽이고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최씨감은 일가족 전체가 사실상 몰살되다시피 사형당했죠. 그리고 김준이 교정도감의 권력을 이어받으며 최씨 정권을 종식시킵니다. 고려사회에서는 김준에 대해 풍골이 늠름하였으며 천성에 관후하고 아랫사람과 윗사람들에게 공손했다. 궁순에 능했으며 남에게 베풀어주기를 좋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고 날마다 호협스러운 청년 자제들과 교유하고 모여 술을 마셨으므로 제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없었다 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준은 어떤 사람이냐? 김준의 아버지가 노비였다고 하니 김준도 노비 출신이겠죠. 이후 군인의 길을 걸었는지 여러 장교진들의 추천으로 최후의 눈에 들어 최후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러나 김준이 최후의 첩과 바람이 나자 버림받았다가 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복귀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최후가 김준을 정말 총애했었나 봅니다. 최후가 최양에게 권력을 넘길 때에도 김준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양, 최희의 무능함에 본인이 그동안 섬겼던 최씨 정권에 등을 돌렸던 거죠. 더군다나 이맘때쯤이면 문신들도 확실히 무신정권기 초반에 비해선 그 입지가 상당히 많이 회복된 상황이었죠. 반대로 무신정권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었고요. 최양과 최희의 뻘짓도 뻘짓이거니와 삼별초끼리 싸우니 많은 무신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몽골과의 전쟁이 무신정권의 권력 명분이었지만 전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김준이 내세웠던 새로운 고려의 사회는 무신과 문신이 함께 국가를 지탱하는 조정이었으며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고 왕정 복고를 초기에는 위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김준이 이제 막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에는 김준의 교정도감과 더불어 류경이 이끄는 문신 쪽 정치 권력도 컸습니다. 류경은 무신 겸 문신으로 김준과 함께 최희를 몰아내는 데 주도했으며 김준과 류경 두 명이 집단 통치 체제를 이어나가기로 했죠. 그러나 류경도 국가를 이끌 그릇은 못됐습니다. 가진 횡령으로 모은 더러운 돈이 어마어마해서 당시 고려에서 가장 갑부이기도 하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죠. 이맘때쯤 몽골에서는 왜 고려 태자가 몽골로 와서 칸에게 입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냐며 1258년 4월 다시 자랄타이가 이끄는 몽골 병력이 쳐들어옵니다. 9차 침입이자 몽골의 마지막 전쟁이었죠. 최항과 최이가 제거되고 김준이 새롭게 군부독재자가 되어 뭔가 다를 줄 알았으나 정작 전쟁에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미흡한 대처로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전쟁에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그 사이 고려 지방은 유린되었고 소규모 승리들은 그 지역 마을 사람들과 각 지방에 자발적으로 퍼져있던 군부 병력들이 단합하여 이뤄낸 결과물이었죠. 1259년 3월 늘 똑같은 레퍼토리로 고려 정부는 태자를 몽골에 이번엔 반드시 보내겠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냅니다. 김준과 류경이 공동 통치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몽골과의 전쟁이 또 터졌고 분명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해놓고서는 손 놓고 있으니 고려 조정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불만을 잠재우고자 김준은 류경을 탄핵시키고 권력을 독점합니다. 김준은 분명 왕정 복고, 무신과 문신의 조화, 몽골과의 전쟁 종전 등을 내세웠지만 9차 전쟁 때 보여주었듯 전쟁 종전에 대해 민기적거리다가 근 1년이나 지나서야 대충 화친으로 마무리 지었고 화친의 조건이었던 고려 태자의 몽골 방문 일정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김준도 몽골과의 전쟁이 무신정권 권력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던 걸 알았던 겁니다. 고려사 기록에는 김준에 대해 풍골이 늠름하였으며 천성이 관후하고 아랫사람과 윗사람들에게 공손했다. 궁술에 능했으며 남에게 베풀어주기를 좋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고 날마다 호협스러운 청년 자제들과 교유하고 모여 술을 마셨으므로 제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없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준의 최측근과 친인척들의 부정적인 재산 축제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는 중인데 강화도에서 계속 성대한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고려시대의 난파선과 그곳에 실려있던 진상품과 그 목록이 적힌 목간이 발견되었는데 목간에 적힌 그 막대한 양이 전부 김준 개인 재산에 진상되던 품목들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 인양된 양만 곡물류, 사슴뿔, 장기, 돌 등 무려 287점이나 되었죠.
비록 김준이 고려 태자의 몽골 입조를 방해했지만 고려 태자는 김준을 무시하고 몽골 행을 결정합니다. 고려 태자는 그 오래도록 이어졌던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고 아버지 국왕 고종과는 달리 고려 태자는 무신 정권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왕정 복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무신 정권 권력의 명분임을 알았던 고려 태자는 따라서 반드시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던 본인만 몽골로 가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고려 태자는 끝까지 항전을 고집하던 김준 필두의 군부 독재 정권의 압력을 무시하고 친히 몽골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의 태자가 몽골로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입조를 하러 가야 하는 몽골의 뭉케칸이 사망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칸의 자리를 두고 뭉케칸의 두 동생들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중국을 기반으로 세력을 두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몽골 초원지대에 세력을 두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고려의 태자는 둘 중 누구에게 입조를 하러 가야 하냐는 문제가 생긴 거죠. 고려 태자의 선택은 고려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가면 당연히 다른 쪽이 불쾌해야 할 거고 고려의 태자가 선택하지 않은 쪽이 내전에서 승리하면 고려에게 보복을 해올 거 아닙니까? 일생일대의 기로에 서 있는 고려의 태자, 태자는 중국 쪽으로 향합니다. 중국에 있던 칸 후보자는 고려의 태자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크게 감복합니다. 옛날 당나라도 멸망시키지 못한 고구려의 후예들이 자신을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해 고려 태자와 자기 딸을 결혼시켰으며 만약 자신이 내전의 승리의 칸이 되면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고려 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최대한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반기는 와중에 고려 내부에선 고려 국왕 고종이 사망합니다. 군부 독재의 지도자 김준은 자신과 반목하던 고려 태자가 지금 고려에 없으니 다른 왕족을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고려 태자를 사위로 맞은 이 칸 후보자의 압력으로 실패합니다. 고려 태자는 고려를 귀국해 국왕으로 즉위하니 24대왕 원종이죠. 더불어 원종과 친분을 맺은 이 뭉케칸의 동생이 종국에는 내전에 승리해서 1260년 몽골의 5대 칸이 되니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쿠빌라이 칸이며 쿠빌라이 칸은 공식적으로 국호를 원나라로 반포합니다. 원나라의 황제가 된 쿠빌라이 칸은 예전 고려 원종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는 고려로 침공하지 않았으며 원나라 황실 사람을 고려 국왕과 혼인시키는 관리를 정합니다. 물론 쿠빌라이 칸과 원종 사후 고려와 원나라 사이 브라더후드는 깨지고 원나라는 고려를 마구 수탈하는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이 됐지만 쿠빌라이의 기본 방침에 따라 이전과도 같은 대규모 전쟁도 없었거니와 고려의 정부를 타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한편 무신 정권을 계속 이어가려던 김준과 무신 정권을 종식시키려 했던 원종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김준과 그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횡포는 매우 극심했죠. 이렇게 헤쳐먹는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기 마련입니다. 김준은 자신의 양아들 이면과 토지재산 문제로 싸움이 붙었고 1268년 원종은 김준과 김준의 양아들 이면이 멀어진 틈을 이용해 이면과 함께 김준을 살해합니다. 이로써 이면이 교정도금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면 또한 삼별초 소속이었던 적이 있었으나 이면은 우연히 김준을 만나 김준을 양아버지로 모셨던 사람으로 고려의 정식적인 장교가 아니었으며 자기 세력을 모은 뒤 김준을 제거한 경우가 아닌 사적인 원한으로 김준을 제거했기 때문에 군부 내에서도 이면의 지지층은 매우 얕았습니다. 이제 무신 정권이 만만하게 여겨졌던 원종은 개경 환도를 추진하려 했지만 비록 김준을 제거할 땐 같은 배였더라도 이면은 개경 환도를 거부하며 원종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면은 군대를 동원해 원종을 폐위시켰지만 소식을 들은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 바로 압력을 넣어 이면은 깨갱하며 원종이 금세 복위했죠. 이제 고려의 무신 정권을 두고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까지 개입된 상황, 쿠빌라이 칸은 원종을 원나라로 불러 이면이 개경 환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듣자 분노한 쿠빌라이 칸은 이면에게 당장 원나라로 오라는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가면 분명 죽을 텐데 이면이 쫄아있는 사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도져 1270년 이면이 사망하고 만 겁니다. 이면의 아들 임유무가 부랴부랴 교정도감의 직권직을 계승했지만 이미 고려 군부 상당수가 교정도감의 권력의 등을 돌린 상황에 문신들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개경 환도를 희망하고 있었죠. 원종은 귀국길에 이 조정에 미리 연락해 개경 환도 추진 왕명을 내립니다. 임유무는 개경환도를 거부하지만 이미 대세는 개경환도로 추진 중이었으며 다들 원종을 따르려던 상황. 임유무는 강화도 전역에 삼별초 부대를 배치시키지만 원종의 밀명을 받는 문신들이 임유무를 살해하고 귀국 후 원종은 1270년 삼별초 해산 명령 후 개경환도를 단행하며
1170년 무신정변으로 시작한 무신정권은 100여 년 만에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써 원종에 의해 왕정 복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고려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그간 무신정권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